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네, 오늘은요, 구글 캘린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나만의 달력 만들기라는 영상을 함께 공유한 적 있죠.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구글 캘린더 사용 팁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구글 캘린더를 시간 관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나도 짧은 인생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유튜버가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팁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단축키입니다. 일단 구글 캘린더를 켜볼게요. 자, 구글 캘린더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알록달록 나만의 달력 만드는 방법 나눴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단축키 사용 팁입니다. 캘린더를 켜시고 물음표를 누르시면 바로 단축키가 떠요. 여기서 뭐 검색을 하거나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단축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캘린더 보기 변경 단축키입니다. 숫자 1, 2, 3, 4, 5, 6까지 숫자판을 누르면 해당하는 보기 형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일별, 주간, 월별, 사용자 설정, 일정 목록, 1년까지 총 6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탐색 단축키입니다. K랑 J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K를 누르면 제가 한글로 되어 있네요, 지금. 다시 바꾸고. 혹시 여기서 단축키를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한글로는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K를 누르면 지난 기간으로 갈 수 있고요. J를 누르면 다음 기간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로 가고 싶을 때는 T를 누르면 바로 오늘로 가지고요. G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날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변경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새 일정 만들고 싶을 때는 C를 눌러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일정의 세부 일정을 보고 싶다,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E, 단축키 E를 누르면 바로 수정하는 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뭐 또 다른 단축키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음표를 치거나 아래쪽에 고객센터에서 모든 단축키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더 자세하게 단축키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 끝났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의 절기와 공휴일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캘린더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지금은 휴일을 미리 추가한 상태라서 이거는 취소를 하고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다른 캘린더 플러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캘린더를 누릅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넣을 수 있네요. 지역 공휴일에서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가시면 대한민국의 휴일이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조금 기다리면 왼쪽에 보시면 휴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설정에서 나와서 자, 이 휴일은 저는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옵션을 눌러서 연분홍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3번을 누르면 월간 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다 보시면 뭐 제헌절, 뭐 대체 공휴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절기를 또 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름이 천재차씨님께서 24 절기를 표시한 달력을 공유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재능 기부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링크는 더보기란 아래쪽에 남겨드릴게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구글 캘린더 자체의 휴일은요, 직장인 분들께서 빨간 날, 쉬는 날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이 천재 차씨님께서 또 대한민국 공휴일 달력을 공유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진짜 내가 쉬는 날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것처럼 URL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24절기만 넣어볼게요.
여기 위에 위쪽에 캘린더 넣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24절기를 클릭하고 달력 주소를 보기 눌러서 이걸 오른쪽 클릭 복사를 해올게요. 다시 캘린더로 돌아가서 다른 캘린더 플러스 여기서 URL로 추가 들어오시고 오른콽 클릭 붙여넣기 캘린더 추가를 누르시면 대한민국 24절기가 내 달력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다 추가가 됐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연한 라벤더 색상으로 바꿔서 복원합니다. 자, 이번 팁 마지막으로 제 달력을 보시면 오른쪽에 음력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설정 메뉴 클릭, 설정 들어가시고요. 언어미 지역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조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눌러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제가 쓰는 것처럼 음력까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팁은요, 바로 바로가기 만들기입니다. 구글 서비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 캘린더를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고 싶더라고요. 자, 캘린더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위에 점 버튼 클릭, 아래 도구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가기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바로가기 만들기. 원하는 대로 이름을 설정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보시면 제 데스크탑에 이렇게 바로가기가 바로 만들어져서 클릭하면 캘린더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인데요. 컴퓨터를 키자마자 구글 캘린더가 뜨도록 설정하기입니다. 역시나 바로가기를 만들긴 했지만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게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컴퓨터가 맥 컴퓨터라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윈도우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방법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가기를 만들어 놨죠? 맨 왼쪽 위에 사과 로고 클릭, 시스템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서 검색에서 로그인 시 열기, 여기서 플러스에서 내가 방금 만든 응용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네요. 컴퓨터를 켤 때마다 구글 캘린더가 저절로 뜨니까 시간 절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팁입니다. 다크모드 설정하기입니다. 이번 다크모드 설정에서도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구글 캘린더가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다크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항상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작업자들은 이 하얀 배경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부담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크롬 브라우저 자체를 다크모드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 탭을 열고요. 여기서 크롬 플렉스라는 주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실험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다크모드, 다크라고 치면 오토 다크 모드 for 웹 콘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로 이 웹 콘텐츠에 있는 것들을 다크 모드로 변경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를 enable로 바꿔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예쁜 색깔로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이 세 번째에 있는 enabled with simple HL 이거를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에 리런치를 클릭하면 재시작이 되고요. 네, 캘린더로 들어가 보면 다크모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다크모드에서 변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색감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된다는 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됐던 다섯 가지 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글 캘린더 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시는 구글 캘린더 사용 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원하는 콘텐츠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